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주로 9세 이전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2세 무렵의 아동에게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콩, 사탕과 같은 크기가 작고 둥근 형태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난감, 건전지 등을 삼키는 행위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응급처치는 하임리히법입니다. 영아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거나 쉰 울음소리가 들릴 경우 기도 폐쇄로 판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환자의 턱을, 오른손으로는 환자의 뒤통수를 감싸면서 천천히 안아올리며 환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습니다. 이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양쪽 날개뼈의 가운데를 세게 5회 두드려줍니다. 다음은 환자의 턱과 뒤통수를 다시 손으로 감싸들어 올려 바로 눕혀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양쪽 젖꼭지 있는 선 중앙의 바로 아래 흉골 부위에 두 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5회 눌러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올바른 자세로 환자의 등과 가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와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첫째, 상태 확인 후 119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뒤 손바닥 아래쪽으로 양쪽 날개뼈 중앙 부위를 세게 약 5회 두드립니다. 셋째,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눕힌 뒤 젖꼭지를 있는 선 중앙 바로 아래 두 개의 손가락을 위치시켜 가슴 압박을 5회 실시합니다. 넷째, 이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